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뚝딱 끝납니다. 잡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오래 놔둬서 냉장고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소주나 정종이나 뭐 그런 거 좀 넣어주시면 도움 되고요. 네. 보통 이제 잡채를 만들 때는 파를 좀 많이. 예, 파 기름 내면서 후추 기름 내면서 이제 같이 활용할 거예요. 파는 그냥 이렇게 편으로 쓰고 싶어요. 청양고추는 이렇게 채를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채를 길게. 고추 잡채 시켜 먹으면 이렇게 와요. 옆으로. 그럼 이제 준비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파랑 고추 끝? 파는 기름이 뜨거울 때는 팍팍팍 막 튀어요. 그러니까 뜨겁기 전에 좀 충분히 넣어주고. 청양고추 채 쓰는 걸 넣고 매끈해지면 이제 고춧가루를 그냥 충분히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넣네요. 간장 살짝. 이것만 해도 맛있겠다. 여기다 그냥 넣고 볶으면 돼. 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굴소스 조금만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와, 이거 잡채 아닌 것 같다. 갑자기 바꿨어. 네,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던 저거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잡채가 지금 벌써 바뀌었습니다. 보시다 보면 이 잡채는 수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수분을 이게 흡수하거든. 그래, 내가 이거 잡채 밥으로 먹으면 물을 좀 많이 넣고 그냥 먹을 거면 살짝만 넣고. 조금만. 네. 그래야지 퍽퍽하지 않아요. 비주얼이 볶음면처럼 됐어요, 지금. 와, 죽은 당면 살리기네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비주얼이.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맛있겠다. 색깔이 맛있어 보이지? 매콤해져서 아마 느끼한 맛이 좀 덜할 거예요. 와우. 와. 이제? 어머. 전혀 어제 먹던 밥 잡채 같지가 않아. 여기에다가 밥 위에다가 이거 놔가지고 잡채밥으로 먹어도. 잡채밥 먹으면 딱 맞아. 잡채밥 할 때는 이제 물을 조금 더 넣고 간을 좀 더 세게 잡고 굴소스를. 잡채를 우리가 하려고 당면을 꺼낼 때 네. 미역처럼 많이 많이 하게 돼. 맞아. 뭔지 무슨 말인지 네. 알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주 정말 팁이다. 너무 쉬운 레시피여서 다 따라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매우니까 네. 전혀 다른 맛이 나요. 네. 잡채를 매콤하게 먹는다는 생각을 왜 우리가 못했을까요? 너만 못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